방금 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한동훈 씨가 아예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한 상황인데요. 이철우 씨가 한동훈 씨를 향해 최혜병 특검 받겠다는 건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 씨를 공개 저격한 건데요. 한마디로 한동훈을 정치인 취급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씨는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그래서 어대 안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씨는 참고로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키는 정치 안 한다. 진작부터 찍혔었고, 한동훈 씨가 그렇다고 반윤의 아이콘도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비교해 봤을 때 한동훈 씨가 반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니까 아예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을 하죠. 제목을 보면 국회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조선일보 박국희 씨의 내용이란 거고요. 박국희 씨에 대해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다들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잘하고 있는데 뭔 꼬투리를 잡고 있냐? 정청래가 무섭긴 한가 보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데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반응이 대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청래 의원은 이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죠. 친일 매국, 나는 조선일보가 부끄럽다. 이렇게 오히려 되치기를 나서는데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그 조선일보가, 과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던 그 조선일보가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으면 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심지어 계란판에 포장지 수출이라는 아주 망신이나 망신은 제대로 당해놓고 뭐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영향력이 확 떨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언론, 이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부수를 고의로 부풀리게 하고 광고비나 챙겨먹고, 아니 포장지도 뜯기 전에 계란판 공장으로 직행하거나 아니면 동남아 같은 해외에 포장지용으로 수출되는 게 이게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까? 실제로 스트레이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옆으로 보시면 한국경제도 보이는데요. 참고로 저 한국경제도 정말 웃기죠. 저 이슬기 씨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를 두고 민주당이 음모론을 키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음모론이라면서 민주당을 그렇게 비난하고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랬던 언론인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왜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공수처가 갑자기 앞세게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아니 경찰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니까, 앞서 보셨듯이 한국경제나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민주당이 또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오늘 공수처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움직여가지고 이런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참 빨리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올해 초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가지고 경찰을 저렇게 들여다본다면, 아니 경찰이 퍽이나 자료들을 남겨놨겠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은폐수사, 규탄, 전면 재수사, 이렇게 정치 테러 대책위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거 아닙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꾸준히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음모론자네 뭐네 아주 난리를 쳤었죠. 아무튼 국힘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눈에 가시였는지 윤리위 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도 여전히 지지 않습니다. 국회법 몇조몇 항을 내가 위반했는지 지적해봐라. 윤리위 제소 검토하고 오히려 본인들을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치기에 나섰고요. 그래서 오늘 막 재소하겠다고 한 만큼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정청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강유정 의원도 법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을 멋대로 흔들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날렸는데요. 본인들이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깽판을 쳐놓고 왜 정청래 위원장한테 난리를 치냐 이거죠. 윤리위원회 제소로 갑자기 방향을 튼 것도 코미디고요. 저들 말대로라면 질서를 파괴하려는 여당 의원들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끌려다니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 국회법 제145조에 따르면 회의의 질서 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법대로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오히려 법대로 하고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향해 윤리위 제소 타령하다가 국힘 정치인들이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들어서 제대로 효능감을 느끼는 소식을 전하고 있죠. 신원식 장관을 향해서도 언제까지 보여주기 행정할 거냐. 결국 이로써 병사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죠. 전군에 전례가 없던 휴일 정상 근무를 지시하고 무슨 붕짜자붕짜 타령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힙니까? 오물풍선도 막지 못하면서 전시 행정으로 면피하려는 신원식, 반드시 책임을 지란 요구라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누구를 신경 쓸 처지도 아니죠. 헌법소원에 이어서 직무유기 고발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방심위원 이촉을 약 7개월이나 미루고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라는 거고요. 언론 재갈 물리기에만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탄핵 청원이 20만을 돌파했는데요. 심지어 2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지금 오후에 실시간으로 보니까 무려 26만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30만 명도 당연히 넘길 속도고요. 그만큼 분노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명분도 차고 넘칩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을 외압 행사하고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을 강행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튼 본회의 표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최혜병 사건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의 기록회수 주도 정황이 짙어졌다는 MBC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안보실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안한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2분 39초 동안 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8월 2일에 떡하니 찍힌 거고요. 이거 알아보니까 국가안보실 내선 번호였다고 합니다. 지금 퍼즐이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이러니까 당연히 탄핵을 요구하는 거다. 빠르게 법과 원칙대로 해라. 이게 지금 공정과 상식이냐. 이런 비판들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열리라는 민주당 때문에 지금 국힘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사위 과방위 안 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건데요. 다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도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오죽하면 상임위원장 때문에 제 명예 못 살 것 같다. 이런 고충까지 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슈가 워낙 첨예하고 민주당에 강성인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은 뭡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골치 아프긴 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이슈가 지금 쏟아지는 데다가 본인들이 생각해도 윤석열 김건희 방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공부하기는 싫고 뺏지로 자기가 국회의원이란 건 자랑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야 그냥 정청래를 공격하자, 최민희를 공격하자, 이재명을 공격하자, 야 방탄이라고 하면 돼, 이러고 넘어가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크크크크 하면서 굉장히 웃기던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국회의원이란 인간들이 저렇게 형편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정말 개그 캐릭터들이 다 됐다, 이런 얘기들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실력이 부족하고 논리에서 딸리니까 저렇게 깽판치는 거란 걸 스스로 입증했단 거고요. 민주당은 2특검 4국조 이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죠. 최혜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법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양평땅 논란, 방송장악 논란, 동해유전개발 논란, 수사외압 논란, 이거에 대한 4국조까지 플러스로 방송 3플러스 1법, 거기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계 현안, 노란봉투법 등등 전방위적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를 감당할 수 없는 국힘이니까 결국 남은 건 추한 모습들만 보이는 거고요. 아무튼 부의장 후보로 주호영 씨가 뽑혔다 하고 7개 상임위원장도 확정했다고 합니다. 김석기, 이철규, 윤한호, 성일종, 송원석, 이인선, 신성범 이들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는 건데 여기서 웃긴 건 또 안철수 의원입니다. 외통위 후보에 김석기랑 안철수 둘이 붙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은 25표를 얻고 김석기 의원이 70표를 얻었다는 건데요. 안철수 의원은 여야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정치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갈 정도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국힘의 무능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동훈 씨 공부나 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싸움이 과연 끝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유를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